같은 몸인데 완전 다르잖아. 김효정 선수님한테 하체를 탈탈탈 털려봤는데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찾아온 김에 또 이제 포징 점검을 안 받을 수 없죠. 근데 사실 일반인들한테 포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포징과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시는 법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냥 내 몸을 좀 부각시키는 방법이 분명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팁들을 저한테 좀 제가 포징을 배우면서 전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포징을 조금 연습하긴 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체가 너무 벌어져서 가운데가 뜨죠, 지금. 아... 살짝 붙이고, 그렇지. 그 정도? 보폭. 그리고 자, 몸을 커 보이게 하려면 네. 일단 하체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흉곽을 더 크게 끌어올려야 돼. 흉곽은 크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견갑이 최대한 벌어지고 팔꿈치를 살짝 낮춰봐. 여기 등을 고정해놓고 이 라인이 나오면서 네. 얘가 올라가요. 이해도가 좀 좋네. 근데 더 이게 최대한 끝으로 펼쳐지고 여긴 버텨놓고 얘가 살짝 내려가서 긴장은 풀어야 돼. 그래서 좀 더. 광배가 굉장히 좋네. 여기서 살짝 해서 여기가 커 보이게. 예. 승모, 어깨 라인이 커야 돼. 커 보여야 돼. 이 상태에서 다리, 힘. 그렇지. 몸의 중심이 살짝 앞으로. 딱 이렇게. 그렇지. 자, 1번 포즈 좋은데, 아주 좋은데. 중심은 모든 중심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하고 포즈를 잡기 전에 자, 이 상태에서 견갑이 더 빼야 되네요. 펼쳐진 채로 그 다음에 팔을 살짝 구부려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높아야 돼. 지금처럼 광배만 긴장 붙여놓고 그 다음에 팔에 힘을 줘야 돼. 그래야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되거든. 선수 광배 펼쳐지고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그래야 이두도 좀 커 보이고 광배까지 그지? 골반이 살짝 앞으로 빠져야 돼. 골반이 너무 과신전내 많이 해. 네. 골반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힘이 들어가는데 네. 대퇴 전체를 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살짝 과신전시켜서 펼쳐. 과신전시켜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중립 잡으신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상체는 살짝 앞쪽으로.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 이게 훨씬 낫네. 그렇지. 자, 이거 할 때도 이 몸이 너무 이렇게 빠듯한 느낌이에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가야 돼. 흉곽은 항상 들어야 돼. 무게중심. 이렇게 돌리듯이 약간 여기서 이렇게 펼치는 느낌으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좋다. 그리고 이 꿀팁이네. 또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미끄러져. 네.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대. 옆구리에 딱. 대서 중심 축 잡아놓고 여기서 펼쳐 쭉 주면은 이렇게. 와, 진짜 어렵다. 포즈가 제일 어렵지. 네. 좋네. 다음 사이드 체스트. 자, 이때도 골반이 문제. 그렇지. 자, 좀 더. 그렇지. 긴장 풀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흉곽을 크게 들어야 돼. 수직으로. 어깨는 들리지 말고 흉곽만. 어깨 닫혀놓고. 몸 컨트롤 좋다. 그래요? 이거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체는 햄스트링이 힘들어요. 이게 힘을 뒤로 미는 거죠? 레그 컬 해봐. 컬 스탠딩 레그 컬 오른발 컬 쭉쭉 해봐. 15개 해봐. 자, 디뎌봐. 그 느낌을 가지고 네. 발을 디뎌봐. 이제 돼서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 네. 그렇지. 이거야. 그 다음에
자, 등 해봐, 해봐. 하던 대로. 포즈 좋아. 좋은데, 자, 양쪽 팔꿈치를 멀리, 최대한 멀리 뻗어봐. 최대한. 멀리 뻗어. 그리고 팔 잡아봐. 잡아, 힘주지 마, 힘주지 마. 힘줄 거 없어. 이 상태에서 풀다운 하듯이 여기 광배에만 힘줘봐. 딱 이렇게. 세포가 워낙 좋아서 여기는 크게 힘 안 주고 여기에만 힘주면 돼. 그렇지. 그럼 광배 하부까지 핏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욕심내면 여기 햄스트링. 오케이. 이렇게 잡고. 팔을 쭉 뻗고. 최대한 멀리, 멀리 뻗어놓고. 고개. 그리고 팔만 살짝 접으면서 접어놓고. 그 다음에 광배 하부. 풀다운 하듯이. 그렇지. 근 긴장만 유지해주면 돼. 너무 많은 힘이 줄 필요가 없네. 어우, 줄 필요 없어. 세포가 좋고 등이 좋아서 너무 쥐어 잘려가지 마. 그러면 이제 오히려 견갑이 몰리면서 좁아져. 스프레드? 네. 등 좋다. 역시. 비쌀까지 뭐. 약간 명치를 구부린다는 느낌으로. 다시 잡아. 이렇게. 그렇지. 트라이셉스. 좀만 이쪽으로. 이쪽, 이쪽, 이쪽. 자, 이것도 아까 사이드 체스트를 생각을 해봐. 어깨 강도는 엄청나네. 근데 이 팔이랑 손목, 이게 팔이 무대에서 멀수록 손해야. 이 광배에 걸어서. 장두를 걸어서 잡아놓고 잡아봐. 버티고 눌러줘. 그럼 장두까지 넓어지게. 같은 몸인데 완전 다르잖아. 다음이 업도미널. 네. 그 다음에 어디에 힘을 쓰냐? 이 정거근. 정거근 광배를 이렇게 쭉 빼놓고. 어깨는 들리면 안 되고. 빼놓고. 그 다음에 하체 전체. 그렇지. 이게 여기가 강도 있으면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넓은 대퇴 비율로 보면은 여기는 큰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전체가 다 이렇게 쫙 보는 게 좋아. 이렇게 해놓고, 그렇지. 그리고 팔에, 팔에 힘, 팔에 힘 딱 쳐놓고. 쫙 끌어서 좀 쫙 해놓고. 복근 짜고. 포즈에서 방금 제가 뭔가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다 머리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아, 이걸 돌려봐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지금 많이 와가지고. 구독자분들도 이제 도움 많이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운동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근육 발달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운동도 잘 되고 근육 발달도 잘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돼. 만약에 아까 형님께서 저한테 너 지금 햄스트링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걸 말씀해 주시니까 아 맞아 그래 내가 이런 운동을 안 했었지. 이런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구나 느껴지고. 또 일반인들도 사실 이걸 단지 포징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운동의 연장선으로 봐서. 그렇지, 나 약점 부위 체크 그리고 나의 강점 부위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형님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도 괜찮습니까? 아, 요즘에는 시대도 변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다 알아듣지는 못해 사실. 맞아요. 그런 분들은 찾아오세요. 네. 공주의 네. 챔피언 짐. 예. 세종에도 있어요. 세종에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좋은 거는 많이 알려진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좀 더 하고. 네. 마취한 막 약간 막판이나 이럴 때. 네. 한번 또 점검 차원에서 또 보면은 더 좋을. 네.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금 몸 자체는 좀 되게 좋은데 단점이 뭐냐? 네. 상체 하체의 강도가 너무 차이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운동 방법을 보완을 해서 감을 잡았으니까 그 감대로 좀 가보는 방향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주 후에 한번 달라진. 네. 모습 한번 보는 걸로? 네. 제가 너무 좋죠. 제가 뭐 완전 영광이죠.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